오후장 공략주를 알아볼 텐데요.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좀 하방은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. 생각도 드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? 네, 오늘은 이 건설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. 네, 건설 쪽도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일단 뭐 최근에 이제 HDC 산업개발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큰 폭 하락을 기록을 했다라는 건 대부분 아실 분위기가 거고요. 분위기가 안 좋았죠. 네, 그렇죠. 예. 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러면 회사 본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뭐 현대건설은 작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뭐 매출 18조에 영업이익이 7,500억. 뭐 영업이익만 이제 37%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순이익도 5,500억으로 22%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작년에 수주 금액이 30조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. 목표치가 이제 25조 4천억 정도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120% 정도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단순히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이제 도시 산업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 관련된 뭐 프랜트 그다음에 해외 프랜트에 대한 수주도 상당히 증가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뭐 일단 질적으로 상당히 좋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이제 올해 내에 또 대선 관련된 뭐 각 당 후보들이 이제 대규모 주택 건설 공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그 도시 정비 사업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대형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그 중에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힐스테이트, 뭐 더에이치 뭐 이런 식의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으니까요. 뭐 매출 그러니까 수주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같이 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올해 매출 지금 회사 측에서 이제 예상하기는 19조 7천억. 그래서 뭐 작년 대비 한 9.4%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대신 이제 신규 수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. 한 28조 3천억으로 해서 했는데 뭐 전년 대비 한 6% 정도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수주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가 조금 더 증가될 걸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특히 현대건설이 이제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 쪽에 이제 플랜트 산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관련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산유국들의 이제 건설 플랜트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도 같이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특히 뭐 올해 이제 2월 달에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관련된 이슈가 잠깐 불거졌다가 일단 상장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조금 뭐 잦아들었는데 아마 상장은 계속 지금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장에서 지금 0.86%대 건설주도 그래도 조금 상승력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.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.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네, 보시나요? 뭐 지금 정도 가격대면 뭐 큰 무리 없지 않을까. 이제 4만 1천원 전후에서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목표 가격은 이제 전 고점이 한 5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뭐 손절은 3만 5천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재가로도 접근 가능하다.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장에서 목표가 5만 원까지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. 1차적인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.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